나에게는 언제나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.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우린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고 그 친구는 늘 내 편이 되어주었다. 태영이가 요즘 힘든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. 진영 웬일? 어디가? 집까지. 너 한번 내 친구 한번 만나. 아 됐어 피곤해. 아 진짜 한 번만 만나. 진짜 짱이야. 그럼 내일 만나. 내일 어때? 어. 너 진짜 내일? 그래. 내일 끝. 기대되는 걸? 어우야. 정태형. 됐어 씨. 너나 치커테라야. 아우. 나는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. 아 같이 가. 태영이는 잘 맞지 않나 보다. 야, 맞아. 힘들다. 많이 힘드냐? 요즘 따라 체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. 왜 이러지? 물? 근데 니 왜 이렇게 입냄새가 심하냐? 남냄새겠지. 그런가? 입냄새가 많이 나나? 피부도 안 좋아진 것 같은데. 혹시 흡연 하시나요? 네. 아, 저희가 보건복지부 나왔는데 담배 피세요? 네. 담배 피시면은 여기 폐암이랑 후두암 걸리는 거 아시죠? 여기 혹시 상담 받으실 생각 있으세요? 네. 아, 상담 받으시려면 여기 154가 3570 전화하시면은 사진 네. 찍으러 가자. 뭐가? 너 사진 찍는 거 싫어하세요? 네. 엄마 사진 찍자.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와는 그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친구가 이제는 날 믿지 않는 것 같다. 하지만 상관없다. 친구는 날 떠날 수 없거든. 죽기 전까지. 암이라는 큰 병에 걸렸다고 한다.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것 같다. 친구가 날 원망하려나? 미안하냐고? 아니, 전혀.